저희가 사도행전을 하다가 고린도 전서로 옮겨가고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쳤던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장. 저희가 고린도전서로 옮겨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읽었던 것이 사도행전 19장 20절까지 하고 고린도전서로 옮겨갔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이 일이라는 것은 그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뭐냐 예수를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귀신이 너는 누구냐 그러고 막 나왔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들을 다 같이 불태웠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에서 이 사건이 아니 고린도죠. 에베소에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였죠. 그러고 나서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 쪽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기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하면 연보한 것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그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장 하나에서 볼수 있겠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를 가기 전에 앞서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와 에스라 이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게 되죠.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는데 선발대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준비를 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조인을 하고 조인을 함으로써 그 사역이 빨리빨리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것을 좀볼수 있겠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고 그랬는데 이 은장색이라는 것은 이 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은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으로 만든 그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상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어떤 이유예요? 뭐 비즈니스의 이유겠죠. 예?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일을 했던 거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합을 이룬 거죠. 여러 이렇게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이뤄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하면서 풍성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뭐 이상한 무리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공경에 빠뜨린다, 이제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이 은장색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팔던 이 조합원들 그리고 이 조합 사람들이 장사를 여지껏 잘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우상이라 그러니까 이 전 지역이 다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막 여지껏 비즈니스가 굉장히 흥황하게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이 자기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만 둘 일이 아니죠. 자기들의 밥줄이 걸려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놈들이죠. 우리들의 비즈니스를 갉아먹는 그런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안 했어요. 단 하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다 신이 아니다. 이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 한마디가 모든 전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와 에게 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흔들흔들 걸린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아데미 신상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밥줄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예. 자기들 밥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요를 시키는 거죠. 막 군중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동요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네들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데미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들여가지고 이거를 처단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지금 이 아수라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지? 그러고 중앙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잡아 족치려고 그러는데 나 그 무슨 일이지? 그러고 중앙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손을 이제 발을 잡아 끈 거죠. 어디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랬는지 이제 이유가 나와요. 왜 그랬는지.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군중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몰라. 막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막 모여서 막 뭐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왜 모인 거야? 여기 뭐 하는 거야? 지금 서로 몰라. 모이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네들이 왜 모였는지 몰라.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동네에 누군가를 막 그 막 포대기에 막 막 싸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 막 무리가 막 쫓아가가지고 막 패는 거야. 근데 왜 패는지도 몰라. 그냥 막 패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막 패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군중들이 모이니까 막 선동돼가지고 야 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하는데
왜 모여서 뭘 하고 있는지 저차 서로 몰라. 그러니까 서로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아 이래서 모인 거야 저래서 모이니까 서로 혼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였던 무슨 일이래 이게 무슨 일이래 그 아이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같이 이제 그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제가 이 극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이제 아데미에 있는 그 원형 극장이에요. 이런 극장을 들어온 거예요. 이 극장이 어느 정도 그 크기냐면 거의 한 2만 4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원형 극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볼 수 있는 그런 큰 이런 운동 경기장을 본다면 미식축구 그 경기장을 볼 수 있겠죠. 뭐 주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거의 한 3만 명 정도에서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시대에 이렇게 큰 뭐 정말 원형 극장을 할 수 있더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거 이런 곳 같은 곳에 사람들이 이제 막 떼거지로 이제 몰려든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같은 곳인데 사람의 크기를 보면 대충 아실 수,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굉장히 크죠. 예? 예. 자,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왜 모였는지도 몰라가지고 서로 소리를 지르는데 아데미어를 두 시간 동안 소리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데미어를 두 시간 동안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정신없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뭐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데미어 그러고 두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서기장이 이 서기장이라는 것은 시티 클럭이에요. 예? 그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이거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데미가 누군지 제우스가 누군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이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지금 알렉산더를 지금 잡아가지고 여기 데려다 놓고 두 시간 동안 아데미어 소리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물 파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장에 와서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이 온 시가를 다 그냥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 여기다 불러놓고 아데미야 아데미야 하고 두 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있으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리라. 자,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정식적으로 시에 와서 문제 제기를 해라. 여기 와서 이렇게 소동 부리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갖고 두 시간 동안 열심히 아데미어 아데미어 소리 지르는데 그 서로 얼굴 보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왜 여기서 소리 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시에서 나온 사람이 야 아무 일도 없는 일에 왜 이렇게 소동을 치고 있느냐. 책망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야 너희들 이거 불법으로 먹이는 거야. 불법으로. 야 해산. 하고 이에 이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두 시간 동안 어? 뭐 한 거야 이 사람들. 예, 헛짓거리 한 거죠. 헛짓거리. 그냥 뭐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아데미어 아데미어 두 시간 동안 외치다가 왜 그냥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 정신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거 무슨 일이래? 그러고 중앙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던 거죠. 서로 모르니까. 예. 잠시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자,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니아로 가죠. 마게도니아는 어디죠? 그죠? 그리스 쪽이죠. 방향이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에 이르렀다는 것은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거기서 3절에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동안 묵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석 달 동안 묵으면서 썼던 편지, 즉 다시 말해서 이때 고린도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에 쓴 편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돼서 간 거죠. 그것이 이제 대략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AD 56년, 57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다 보고 있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석 달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제 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연보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죠. 그것이 이제 전체 이제 계획이었죠. 그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여기서 석 달 동안 있고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니까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 다시 마게도니아로 이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이제 여행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사이에 그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그 보고 이제 로마서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